구독자 307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땅끄부부가 1년 넘게 활동이 멈춰있어 안부를 묻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땅끄부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다이어트 운동 채널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부부 유튜버인데요. 아내 오드리와 남편 땅끄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요가, 댄스부터 종아리와 허리, 팔뚝살 등 고민이 되는 부위 맞춤 운동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구독자 307만 명을 보유하고 총 조회수가 5억 4천에 달할 만큼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튜브 채널 땅끄부부에는 지난해 6월 8일에 올린 콘텐츠가 마지막 영상으로 이후 어떠한 공지도 없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올라온 허벅지살, 다리살 최고의 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현재 조회수 약 231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도 지난해 5월 이후 게시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땅끄부부는 이전에도 7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긴 했는데요. 당시 유튜브 커뮤니티에 약 7개월 정도 쉬면서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챙기지 못했던 저희의 작은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렇게 1년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 영상의 댓글을 통해 구독자들이 안부와 복귀를 묻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자들은 이렇게 말도 없이 1년 넘게 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지내시나요? 요즘 이전 영상들 보면서 열심히 따라 운동 중인데 잘 지내시죠? 1년 전 이후로 근황이 없어 걱정도 되고 궁금해지네요. 영상도 안 올라오고 소식도 없어서 걱정 가득하다. 건강하게만 돌아와 달라. 언제 돌아오시나요? 영상 찍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유튜브 비밀번호 까먹으신 거 아니냐?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다. 얼른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요. 구독자들의 돌아와 달라는 댓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방이 묘연해진 땅끄부부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